여러분, 아끼고 절약하는 거는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진정 적당히. 과연 절약일까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들을 통해서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그 이야기로 우리 김경아 마담님 얘기하겠습니다. 장 보고 택시 탔다가 시아버지께 혼났다? 어? 사실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진짜 근검 절약하시고 되게 아끼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날에는 좋은 식당 가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고 의미 있는 날에는 좀 그런 좋은 분위기 전체를 사는 건데 엄마는 가면 항상 그 음식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집에서 해먹으면 얼마인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했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식당도 예약하고 뭐 이렇게 메뉴도 정하고 미리 코스도 딱 짜놓고 엄마 이날은 조금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드시면서 아, 돈 아깝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현금으로 나한테 주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하다가 제가 고생한 것도 고생한 거지만 막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좀 즐겨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누려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속상하고 또 저희 시아버지도 진짜 아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거 아시죠? 왜 집에 식기세척기 사놨는데 식기세척기가 이제 식기세척기가 아니고 그 냄비장 돼 있는 경우 네, 에어컨도 너무너무 아끼시니까 15년 동안 막 한 번 드시고 두 번 드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속상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거는 70 얼마 때, 70 중순 때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님이 장을 보고서는 이렇게 두 바구니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힘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 다 관절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백화점에서 집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요. 무료로 하는. 맞아. 그걸 타고 계속 움직이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날만 택시를 타고 집에 오신 거예요. 택시비도 얼마 안 나왔어요. 만 원 미만인데 아버님이 그거 가지고 버럭 하시면서 이렇게 장 보고 난 다음에 택시 타고 왔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70 넘었는데 그거 가지고 택시 한번 탔다고 혼나는 모습 보고서는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랑 저랑 찾아가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쓸 때 쓰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아직 너무 사랑하세요. 진짜. 네. 그래, 맞아. 이제는 쓸 때는 쓰셔야 되는 연세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이 사실 뭐 돈이 많이 있으신 것도 아니지만 적당히 쓰셔야지 좀 누리셔야 되는 세대가 되셨는데 그 나이에는 쓰기만 하면 돼. 써도 돼요. 충분히. 지금 다 80 중반 넘으셨단 말이에요. 보험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관절이 다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약 챙겨 드시고 이런 게 훨씬 더 많고 챙겨야 되는 게 더 많은데 그거 한번 타셨다고 너무 속상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근검 절약에 표본이셨거든요. 그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시고 이러면 더울 때 에어컨이나 한번 켜주려고 하면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못 크게 하시고. 부채 많이 타시잖아. 예, 그 뭐 사람들도 흐트러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당신 손으로 직접 옷 한 벌을 안 사 입으신 거예요. 그 자식들이 때 되면 이제 옷을 좀 사드리고 하면 그게 또 너무 귀하고 아깝다고 그것부터 안 입으시고 입는 것부터 입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내이고 뭐고 정말 새거 안 뜯었던 것들이 가득하고 예, 새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저는 공감 절약하고 공상 떠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워낙 없이 살으셨으니까 그게 근검 절약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궁상 떠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궁상 떠는 게 너무 싫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놀러 가서 입는데 이렇게 벗는데 진짜 옛날 내가 30대 때 입었나? 그런 속옷을 우리 엄마가 입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왜 네이 같은 거 입으시잖아요. 응, 네이 같은 거 입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지금 누렇다 못해 완전히 황토색이 된 거야. 그럼 너무 싫어. 그러면은 항상 옷을 사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진짜 한 열 벌을 사다 드렸어요. 속옷을. 안 입어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니랄까? 궁상이야. 그냥 나 이게 엄마 무식하게 왜 이래? 제발 궁상 좀 떨지 마. 어디 가서 수영장에 가서 옷을 벗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엄마 봐, 팔 다쳐서 가서 옷 찢는데 나 옷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못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팔을 다쳤잖아요. 그때 넘어지셔갖고 이걸 다 잘라야 되잖아, 가위로. 어머. 잘라도 안 잘라지는 옛날 옷서부터 몇 겹을 입으셨는지 추우니까. 아니 내가 오리털 패딩을 사다 주는데 아까워서 안 입고 그 솜 있잖아,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던 솜. 솜 패딩. 아, 그걸 막 입고 있는데 아픈 것보다도 화내지, 화내.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의사가 봐도 금보라 엄마인데 잘라도 가위로 잘라도 이게 솜이 엉키고 속 안에 게 엉키고. 그때 우리 엄마 그 와중에 얘 이걸 다 잘랐다 이거 어떡하냐. 다시 못 입겠다, 야, 이거. 아, 까우신 거야. 내가 오버로크 쳐야 돼.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지나친 거는 난 정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창원 씨도 지금서부터 치매가 오면 이제는 다 숨길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어머니가 이사를 가시는데 이제 뭐 재건축 때문에 이제 주택에 계시다가 30평대로 가시니까 가구가 안 맞잖아요. 보면 이제는 이사 가신 게 20몇 년 됐어. 뭐 이거 작물에 고리가 없어. 그럼 엄마 거기에 맞게 싹 했어. 네, 다 했어. 그랬는데 갖고 가신 안 된다는 거야. 갖고 가신데? 얘네들은 내 가족이라는 거야. 창훈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이걸 샀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엄마 그게 아니야. 정말 이제 바꿔야 돼. 그게 아니야. 계속 그걸 싸우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와이프한테 그 쓰던 수법 있잖아. 자꾸 주네. 엄마 친한 형이 있는데. 가구 장사하다 망했어.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가니까 효도하고 싶대 엄마한테. 그냥 주네 했더니 좀 일찍 얘기하지 왜 그러냐고. 뭐 더 있디? 근데 엄마 방송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겨우 했는데 마지막에 엄마 방에 있는 그 농하고 화장대는 그대로 있지. 절대 안 된대. 그래서 그거를 나눠야 돼요. 너무 커서. 옛날 거는 막 13자, 14자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방은 해봐야 11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눠야 돼, 여기.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걔네도. 가구 있으니까 나 한마디만 가구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 집도 좁잖아요. 근데 아빠 살아계실 때 그 가구예요. 3조에다가 2조 있고 1조 있잖아요. 6명 자리 앉는 거예요. 그 거실에 소파가 옛날 것도 커요. 그럼 내가 엄마 여기 집도 좁고 이거 아버지도 안 계신데 돌아가시고 이거 좀 제발 좀 버려 엄마. 이거 30년 됐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가지고 계신 거라고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고 아버지도 묻었는데 그 쇼파는 뭐 묻어야 돼.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엄마 아버지도 보냈잖아. 아버지 땀 쓰고 묻었는데 이까지 쇼파가 뭐가 중요하다고 자리 다 차지해갖고 앉을 데도 없고 사람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냥 나 엄마 연 끊어. 이런 우리 엄마 또 말 말을. 또 연을 끊어? 맨날 연을 끊어.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그냥 3조짜리 하나를 딱 사다 보니까 집도 넓고 좋잖아요. 네. 말씀들 하시니까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한 번은 그 작년에 내려갔더니 이제 형제들 모여서 우리 아버지 제사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야, 저 좀 집에 저거 저 어머니 장도 좀 바꾸고 냄새 나니까 좀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머니 깨끗이 좀 살게 하고 에어컨도 좀 달고 하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막내가 그렇지 않아도 형 내가 집 다 고치고 드러내서 깨끗하게 좀 하고 에어컨도 달고 뭐 저 냉장고도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좀 해주려고 하자 그랬는데 하겠다고 말씀했더니 뭐 펄펄 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부들 데리고 와서 드러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강제 철거 어머니가 그냥 들어 누워서 아파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포기했다고. 그게 무슨 궁상이 아니고 하나 그냥 그 생활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 집 에버지 대한 추억도 있고 또 처음으로 그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장만한 집이었고 지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본인의 이런 저 추억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삶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신 그렇더라고요. 그러시 어르신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물건 하나 추억이 안 어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엄마가 사주신 거고 뭐 이거는 내가 첫사랑에 놓고 받은 것도 많은데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었대요. 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집도 비디오로 남.
남겨도 돼요. 이 집 상에 뭐 동영상으로 남겨도 되고 구두 너무 아까우면 사진을 다 찍어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 쓸모없는 거는 버리고 맞아. 정신적 가치기 때문에 와이프 찍어놔야 돼. 동생 찍어. 이야.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 네. 기발하긴 한데 숨어지네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아니 그 아이디어를 그렇게 써먹어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약간 부모님들이 근검 절약을 넘어서서 공산까지 하니까 저러지 말았으면 싶은데 그런 부모님들이 보는 세대들은 너무 흥청망청인 맞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딸들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저건 저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세요? 디자이너를 전공했어요. 예. 근데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게 옷을 입어봐야 옷을 만들고 명품을 입어봐야 명품을 그럼요. 만들고 명품을 들어봐야 뭐가 어울리는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애예요.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것도 지 능력껏 해야 되는 거예요. 지 월급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딱 내가 꼭 항상 쇼핑하러 가면은 내 걸 사러 가면은 그거 올드해 요새 트렌드 아니야.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사갖고 와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들 수 있어요. 이런데 난 들질 않아요. 옷도 이건 하나 크게 입어야 돼. 제가 작잖아요. 크게 입어야 돼. 이거는 이 아침 박시하게 입어야 돼. 나는 입으면 어디 입은 것 같아요, 오면. 근데 살 때는 뭔지 모르게 개말에 휩쓸려요. 그게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러는데 집에 오면은 이만한 애 갖고 입을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선설했어요. 난 절대 너랑 쇼핑할 때 안 간다. 그리고 네가 배우니? 내가 배우지. 네가 어떻게 나보다 신발도 더 많고 옷이 더 많을 수 있니? 그때 나는 디자이너잖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이게 욱하는데 근데 이걸 어디다 하프리하냐? 우리 아들한테 하프리해. 아니요. 아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이모티콘을 보내잖아요. 뭐 안녕 있고 뭐 안녕하십니까도 있고 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요. 또 충동 구매하셨군. 이모티콘 그만 사시죠. 이러면 갑자기 화가 확 나. 뭐? 엄마, 충동 구매 그만하시라. 이모티콘이 지금 몇십 개입니까? 이래서 내가. 야, 이모티콘 하나 2,300원이야. 2,200원. 비싼 건 3,000원. 10개 사도 3만 원이고 100개를 사도 30만 원이야. 엄마 뼈 빠지게 니들 키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사! 왜 괜히 아들한테? 저쪽에서 당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살 거야. 막 화내는 거 또 사야지. 또 이모티콘 팔아. 그러고 새 거 사갖고 다른 걸로 보내. 메롱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새 거 사서 바로 보내. 이게 정말 욕을 할 수도 없는 게 젊은 애들 보면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 갔더니 아니 2,300만 원밖에 월급 안 받는 청년들이 하면 해외여행 가고 외제차 리스해갖고 뭐 이게 말이 되냐고 막 흥분하시는 거. 우리 때는 그 꼰대들이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입니다. 월급이 30만 원 벌었는데도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못 했는데 막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뭐 욜로라서 유 온리 리브 원스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소비적으로 흘렀긴 했는데 또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은 적금 타고 모아서 집 몇 번 옮기고 아빠 청약해서 강남에 사신 분도 있고 내 집 마련이 되지만 우리 때는 그 다리가 끊긴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 바에야 지금 확실히 월급 벌 때 하겠습니다. 옷도 좀 좋은 청바지 입어보고 한민정 원장처럼 맨날 가난할 때 입었던 사진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없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궁색함을 하느니 언제 할지 모르고 정말 내일보다 내세가 먼저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위해서 저금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하는 애들 보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인터넷도 뒤지고 가격 비교도 하고 그 중에 최고로 샀는데 이거 갖고 뭐라 그러세요? 라고 하면 야단을 치다가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제가 오히려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옛날 장미 씨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그분은 뭐 결혼 안 하셨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저는 작품이 하나 끝날 때마다 늘 저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시는 거예요. 미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드라마나 끝나면 팔찌도 사시고 목걸이도 사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니 왜 나는 인경아 수고했다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예. 그래서 저도 동치미가 출연료가 1일날 찍히더라고 오더라고요. 1일날 꼭 뭔가 사야 된다는데 수고했다. 수고했다. 동치미 와서 그렇게 남편 욕을 받는데 그럼 남편에게 선물을 해야지. 잘 먹여주고 있어요 선생님.
한순이 마담님은 이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있나요? 아, 저희 아이들은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라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또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이렇게 벌어 쓰고 하는데 예, 항상 이렇게 돈이 있을 때는 풍족하게 써요. 그리고 없을 때는 정말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지 말고 없을 때 대비해서 항상 저금 좀 하라고 이랬더니 아이 뭐 저금할 만큼 넉넉하게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을 구하냐고. 그런데 보면은 꼭 여자친구하고의 기념일이나 뭐 여친 생일 때는 꼭 돈을 써요. 예. 네. 근데 부모한테 뭘 하라면 돈을 적게 써 없다고. 벌써 시어머니 모드로 약간 시작입니다. 서운하죠 그게. 네, 네 너무 서운하죠. 그게 뭐라도 네. 하나 큰 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는 큰 놈한테 고1짜리 큰 놈한테 웬만하면 욕을 잘 안 하려고 이제 인격적으로 어른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 네. 에피소드 많았는데 네. 잠깐. 저도 모르게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올라온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봐봐. 저 끝나고 뭐 만 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만 원 줄 수 있죠. 뭐 고1짜리 돈 만 원이 뭐 크게 쓸 것도 없고 친구들하고 밥 좀 먹게요. 그러면 그걸 거기에 써야 되잖아. 여기 집에 오는데 어떻게 둘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집 앞 아파트에서 택시에서 얘가 내리는 거야. 왜? 쟤 뭐 어디 갔다 오나? 책가방을 메고 교복 입고 택시에서 내려. 그래서 저도 급히 내렸죠. 야, 너 왜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오지 어디 갔다 와요? 이러는 거야. 야, 얘 택시에서 내려. 어서요. 이러는 거야. 야, 당당해, 당당해. 야, 내가 너 돈 택시 타라고 줬어? 너 뭐 사먹는다고 그래서 줬잖아. 그랬더니 아빠 이미 증여를 양도가 됐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내 돈이지, 내 돈이지. 왜 그걸 관여하냐는 거야. 그래서 야, 임마, 아빠 때는 우리 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꼰대가 아니야. 우리 때는 맛있는 걸 먹고 짬뽕, 곱빼기에 밥을 먹고 집을 걸어가는 낭만이 있었어. 집 먹고 싶은 우리 낭만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은 더우니까 내가 뭘 사먹느니 그냥. 그때는 39도, 38도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폭염이잖아요. 그때도 엄마 때문에 난 개인적인 체감 온도는 도왔어요. 아빠가 하는 일은 낭만이고 자식이 하는 일은 뭐야? 택시 타는 낭만. 택시 타는 낭만. 택시가 낭만이어서 아니, 얘는 학교에서 밥 먹고 먹는 거 좋아하는 아빠니까는 난 짬뽕을 먹고 해도 나는 걸어갔지만 걔는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자기는 낭만. 와, 근데 선생님 저도 그러면 오해한 거죠. 택시에서 교복 입고 고1짜리 아들이 내리는데 옷색이 아니야. 아니요. 어디 감히 택시에서 교복을 입고 학생이 아니, 같이 그것도 올드야. 아니, 지금 요즘 얼마나 더워요. 정말 잠깐 5분도 못 걸어. 바깥에서 걸으려면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뭘 나쁘게 생각을 해. 아니, 근데 보면 저희가 부모님 궁상 요즘 세대는 뭐 잘 쓰는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절대 돈을 아끼지 않은 분야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보면은 약 같은데 절대 돈 안 아끼시는 분들 있고 맞아요. 건강을 미리 챙기면 되는데 그건 절대 안 하시고 약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은 분야가 특별한 게 있나요? 저희 친정엄마는 옷 욕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그 양장점에서 계속 옷을 맞춰 입으시고 요즘도 뭐 저희들이 이제 엄마한테 어울리겠다 싶어서 옷을 사드리잖아요. 그러면 오시니까. 예. 그걸 입고 계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런지 꼭 이렇게 막 원색 같은 옷 있잖아요. 아, 욕단사한 거. 네. 그걸 어디 보통 못한 옷들을 계속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 내가 안 아픈 게 자식들한테 도와주는 거다 하면서 한의원을 지정해놓고 계속 그 한의약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보약. 예, 보약하고 백약하고. 예. 그래서 이 한의약도 너무 계속 달아 드시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뭐 용돈을 거의 뭐 옷과 한약에다 다 쓰시는 거 같아요. 건강하신 게 좋죠. 예, 예.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부모님 세대가 사실 평상시에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쓰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좀 잘 더 잘 쓰셨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는 음식 아깝다고 약간 상한 것도 좀 약간 아리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드신다는 말이 아깝다고. 또 얼마나 오래됐던 막 냉장고 오래 있던 것도 막 드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건강
건강검진할 때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뭐가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 될 때는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병실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누리실 때 평상시에 조금 더 쓰시고 하면은 이렇게 막 안 써도 병원에다가 좋을 텐데 한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도 돈을 잘 안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장인 장모는 어느 날 우리 장인 어른이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야. 한동안 안 좋으시다가 되게 좋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늘 이렇게 밝으셔. 그 이유가 장모님은 본인이 뭐 병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끼지 않으세요. 수영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도 수영을 되게 잘하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매일 헬스장 다니시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영어 1호를 공부를 배우세요. 이야.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형 영어를 원래 못했어. 그래도 예. 어떻게 나보다 누구도 다 잘해. 아, 그 형제 어떻게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냐. 아니야, 다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너의 돈을 아끼지 않는데 얼마나 좋잖아. 그런 거는 예. 본인이 즐기는데. 그럼요.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은 모든 걸 아껴요. 모든 걸 다 아끼셔. 다 아끼셔. 유독 아끼지 않는 게 사우나 가는 걸 아끼지 않아요. 근데 사우나도 얼마 안 들잖아, 사실은. 그렇잖아, 뭐 얼마 하겠어요. 뭐 1년치 끊어봤자 뭐 한 달 키로. 근데 그게 사우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 만든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장인어른은 그 맛에 들려가지고 요즘 매일 사우나 가가지고 얼굴 팩 마사지 받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였어. 장인어른 내가 한 달치 끊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달치 끊어드렸는데 너무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저는 우리 장인 장모가 너무 안 쓰니까 아, 즐기시는 모습 즐기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예. 건강에도 너무 좋은 예. 것 같아요. 저런 사이를 만나야 되는데 아, 바람 피는 것만 빼면 딱입니다. 돈은 아껴야죠. 돈이요? 근데 분명히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쓸 때고 언제가 아낄 때인지 자 그 이야기를 서거본 교수님의 이야기 교수님 아 교수님. 부엉이의 아버지. 결혼 전 장모님께 쓴 돈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난다?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제 처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제가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하셨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6살 차이인데 만나서 4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처갓집을 간 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만에 이제 용기 있게 바로 가서 결혼하겠다고 처갓집에 갔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부산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이제 가기로 하고 갔는데 제 처가 그때 이제 노무현 제가 이제 노무현 의원 비서를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의원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연구소를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만 해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대. 어떻게 뭐 장가를 거짓말로 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 나를 당당히 밝히고. 예. 그랬더니 예. 제발 제발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 연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라. 아, 정치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아예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마 하고 갔는데 광안리 사시었는데 대문 열고 딱 갔는데 집 아내를 안 들이세요. 문간에서 딱 세워놓고 뭐하냐 뭐 네 뭐하냐 뭐하는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나도 이제 순간 아 제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연구원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무슨 연구원 하는데 뭐라고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원 거짓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 그거는 노무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인데요. 어떡해. 했더니 하지 말랬는데.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는 안 돼. 아 정치. 그러면서 집에 아내를 들여놓지 않고 그냥 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위로 맡겠대요. 네가 우리 식구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와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없었는데. 아유 없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쫓겨났죠.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래 이게 허망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부산까지 갔는데. 어. 뭐 또 제 아내한테도 미안찮아요. 하지 말한 걸래 또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저 융통성 없이 또 그렇게 고지것대로 얘기해가지고 홍변을 당했으니 아내도 또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꿔서 그러면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자. 어머니 엄마 나오시겠어요? 두 분을 모시고 하자. 먼저 약속을 잡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산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뭘 좋아하시냐니까 중식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야 부산에 제일 잘하는 중국 식당이 어디냐? 그랬더니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그 중식당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모시고 왔는데 장인은 안 오고 장모님만 오셨어요. 어이. 그래서 이제 셋이서 여기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라.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웨이터가 갖다 준 대로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잘 해서 밥도 잘 먹고 얘기도 잘 하고 그러고 나왔죠. 밥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입니다. 네. 활동비로. 네. 월급 겸 활동비죠. 70만 원 갖고. 셋이서 먹었는데요? 네. 최고가 도대체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왕창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도 잘 끝냈어요. 여기도 잘 하시고 기분 좋게. 그런데 가시면서 그래도 서군이 좀 생각을 잘해서 우리 딸 아무것도 모르니 생각을 잘 해라. 생각을 잘 바꿔라. 생각을 잘 바꿔라. 이러고 가시더라. 바꿔라? 안 되시네. 10만 원 드시고 헤어져라. 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다녔어야지. 그러고 밥값을 계산하니까 70만 원이야. 피눈물 나네, 피눈물. 네? 맞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더 이제 집사람 들어보니까 더 구박이 심해진 거예요, 이제 장모님한테. 그랬는데, 한날은 갔더니, 그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마중 나와서 택시로 광안리까지 갔는데, 택시 안에서 막 울면서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집으로 가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냥 따라오래요. 동네 앞에, 그 집 입구에 세탁소 앞에 딱 내리더니, 잠깐만 기다려래요. 아, 따라오라 그러더니, 가서 뭐 주섬주섬 이렇게 요만시에 가는 이 박스들을 꺼내서 차에다 실어내 택시 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일이 났다. 그리고 다시 또 부산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 차표도 끊어놓고 다.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다 차 칸에서 보니까 이제 가출이야. 가출. 그래서 내가 가출 얘기를 했더니 나이가 몇 살인데 가출이냐. 부모가 독립이지. 제 아내 이제 와 독립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 큰동서 될 사람, 큰동서죠. 연락이 왔어요. 수소문에서. 그때 이래 제가 왔다.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제 모시고 갔더니 그때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온몸에 앉혀놓고 두 딸이 앉았고 붙잡고 뭐 대성 통곡을 하는데 참 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한데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려라 그러더니 성낙은 받았죠. 뭐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밥값이 그 많은 밥값이 진정해 주세요. 그 밥값으로 한 게 아니고 결국 아내가 가출해서 그렇지. 부모를 설득해야 됐잖아요. 그 덕에 비싼 밥 안 먹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좋은 투자셨네. 투자를 잘하셨네. 투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걸 했으니까 이제 아내분도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지 몰랐지. 탕수육만 파는 중국집 갑시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